잘하고 있어요. 네, 네, 억지로 뭐 이상한 거 하는 것보단 나아요. 근데 형식 씨는 어때요? 실제로도 어른스러운 성격이에요? 글쎄요, 제가 제 스스로 어른스럽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, 근데 막 뭔가 초조해하거나 막 이게 아 이게 막 잘 돼야지 막 이런 부담감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. 안달복달하고 그러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냥 내 게 아니었나 보다. 아하. 아니면 이거는 아 이게 내가 부족한 게 느껴졌으면 아 이건 내가 부족해서 그래. 이걸 채워야지. 이제 이런 생각을 남 탓하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구나. 예. 사실 얼마 전에 그 되게 좋은 드라마였잖아요. 아니 그 말고 아 죽은의 태양. 아 죽은의 태양에 원래 캐스팅이 됐었었어요. 네네. 기사도 났었어요. 최근에 이제 예 그리고 네. 이제 상승세니까 이제 본인이 상승세면 막 이제 뭐가 모두 들어가 모두 들어가면 막 긴장하고 막 기대하잖아요. 그리고 막 업돼 있는데 그때 집에 가면서 통화를 하는데 얘가 엄마랑 통화를 하나 봐요. 근데 엄마께서 죽은의 태양이 그 무산됐다는 기사가 났나 봐요. 형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형 씨가 가만히 얘기를 하기를 엄마 그거는 다음에도 좋은 작품이 올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즐거우니까 즐겁게 할 거라고 엄마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나였으면 그게 되게 좋은 작품이었고 아쉬울 수가 있는데 그런 말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사실은. 아 그래서 아 내가 보고 아 얘는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엄마한테 이럴 수도 있다. 어, 그래, 엄마가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. 어, 짜증나,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그럼 딱 광희 씨가. 그렇게 하지. 엄마가 걱정하지 마요. 그렇지. 아, 나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짜증나, 진짜. 아, 뭐야, 이렇게. 어, 내가 뭘 잘못했어. 그러니까 이게 김치국 독이다란 말이 경험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. 웃긴 게 제가 초등학생 때 겪었어요. 초등학교 때요? 졸업식 날 상 주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모든 학생들이 다 보고 학부모님들도 다 보는 자리에서 상을 받는 자리잖아요. 제가 처음이었어요, 그렇게. 그래서 할머니, 할아버지 통화해서 손자 지금 상 받으니까 졸업식 보러 와달라고. 그래서 친척들까지 고모, 고모부 외, 막 삼촌 이제 다 오셨어요. 근데 이제 졸업식 날 이제 상 수여하시잖아요. 그래서 쫙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아 이제 내가 받을 리허설까지 했으니까 이제 내가 받을 차례구나 하고 여기까지 딱 일어났는데 다른 이름을 부르는 황광희 갑자기 네, 그래서 네. 어 이게 뭐지 하고 일단 앉았어요. 그래서 근데 하필 그날 어머니가 저 상 받는다고 옷 새로 사가지고 입히시고 머리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고 한 상태였는데 얘는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상을 딱 받고 내려왔어요. 넌 이게 도대체 잘못된 건가?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뒤에 이게 누가 툭툭 쳐요. 그래서 딱 보는데 걔가 자리에 와서 저한테 상장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상장이 뭔지 하고 봤는데 제 이름이 적혀있는 상장인 거예요. 어? 그건 뭐야 그게? 그러니까 옆에 그러니까 이름이 다른 이름 써 있었는데 그게 상장은 제 상장이었는데 네. 걔 어머니가 이제 학부모 그 뭐야 그 학생 자모회 같은 데서 예예 예, 거기에 이제 육성 회장 뭐 이런 거 예, 예. 회장 같은 거 하시는 분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간 거죠. 어머. 우리 아들이 받게 해달라. 어. 그러니까 저는 친척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 다 저 상 받아요 이래갖고 전화까지 다 해가지고 네, 어쨌든 뭔가 멋있게 실수가 멋있게 있어서. 상 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 되니까 그 차마 이제 할머니 얼굴 보니까 눈물이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그 분하고 예, 괜히 부른 게 너무 미안해지고 예, 막 이제 그때 좀 울었어요 그래서. 근데 이제 선생님들도 막 이제 이렇게 와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래서 근데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. 네, 아 뭔가. 근데 되게 귀엽죠? 그렇죠. 상 못 받아서 울고 선생님이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상의 이름이 있으니까 네.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그럴 것 같은데 그, 단지 못 올라가서 지금 내가 설레발 친 게 너무 창피해서 할머니가 다 왔는데 네,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안 불렀으면 그냥 나만 그냥 그냥 그랬으면 될 걸 하는데 괜히 속상하게 그래서, 해드린 것 같아서 뭘 깨달았어요? 그러니까 설레발 치면 안 된다. 아, 괜히 설레발 쳤다가. 미리 이제 김치 국 하시면 안 된다. 네,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거를 좀 느꼈다. 그러면 반대로 김치국을 안 마셔서 득이 된 것도 있어요?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기다린 네. 시간이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치국은 독이다. 3년 동안 광희 형이 계속 이렇게 대구 동준이, 시완 형 이렇게 될 때 서두르지 않고 아직 내 때가 아닌가 보다. 아하. 이렇게 조금 말씀. 내가 될 거야. 나 잘 될 거야 보다.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. 오디션도 그동안 많이 봐서 떨어졌죠. 예. 혹시 해품달
사실 그 시완 형, 허염 역할 한 게 시완 형이랑 같이 해서 오디션을 같이 봤어요. 거기서 붙었어요? 네, 근데 시완 형이 됐어요. 근데 거기서 질투할 수 있고 막 이렇기도 한데. 근데